중고 차량인데 뭔가 이렇게 팍 풍으면서 밑에 오일이 엄청나게 있어서 이게 전부 이거 뭐야 현재 시세로도 1억이 넘고 새 차 시세로 2억이 넘는 차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좀 아쉬움이 남네요. 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레인지로버 오토 바이오그래피. 아, 89,000km밖에 안 탔네. 레인지로버라고 하면 랜드로버 회사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을 얘기하고 대부분 보그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보그이기 때문에 보그가 옵션 이름이고 그 위에 등급이 오토바이오그래피예요. 그래서 실내에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들이 오토바이오그래피거든요. 비싼 차인데 보그가 한 1억 7천 정도 됐던 것 같고 오토바이오그래피가 2억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주행을 하시다가 물을 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팍 품으면서 시동이 꺼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져오셨을 때 바닥에 오일이 누유가 상당히 많았었고 엔진룸에 오일이 막 흩뿌려진 상태였었어요. 일단 차량 상태를 보면 쪼개진 거야. 근데 잘 묶인 것 같지 않다. 나사산은 5.1.1타가 처음에 삐딱하게 껴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저희가 풀러보니까 5.1.1타 캡이 이렇게 부서져 있는 상태로 입고가 됐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여기 쪼개진 거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다물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입 다물러 이렇게 다물어 있어야 되는데 벌리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 왜 깨졌는지는 몰라요. 그냥 자연적으로 노화가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작업자가 너무 과도한 토크를 조이면서 오일을 교환해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과토크가 주어지면 크랙이 조금씩 생길 수는 있는데 플라스틱 자체가 약해져 가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18년식 차량인데 18년식 차량이면 지금 6년밖에 안 탄 차인데 엔진은 수리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가스켓 부위가 실링이 쏘여져 있는 거 봐서는 엔진 수리가 한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참 주행을 하면서 압력을 못 이겨서 이제 뿜어져 나오고 뿜어져 나오면서 이제 오일이 계속 새는 것들이 주행을 하면 여기 한번 뒤로 뒤에를 보시면 얘가 반짝반짝한데 이 반짝반짝하는 걸 보면 이게 전부 이거 뭐야 오일이야. 여기 이렇게 닦이는 오일이잖아요. 여기도 오일이고 전부 먼지랑 오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바닥으로 오일을 엄청 떨어졌다는 얘기고 바닥에 머플러 쪽을 보면 여기도 오일이 묻어 있어요. 이 머플러 이 밑에 전체가 그러면 오일이 밑으로 이렇게 튀면서 여기로 다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일단 차량이 입고됐을 당시에 시동은 안 걸리는 상태고 스타트 모터는 돌아요. 싱싱싱싱 도는데 엔진 소리가 정상인지 아닌 정상인지 스타트 모터 소리만 갖고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물건이 없어가지고 껴볼 수는 없고 엔진 오일이 게이지가 없어요. 이 차는 게이지가 이렇게 없고 싸가지 없게 대가리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일이 얼마큼인지 모르겠고 오일 레벨은 시동을 걸고 엔진열이 올라간 다음에 키운 상태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이 차는. 근데 지금 시동이 안 걸린 상태라 오일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양을. 그러면 밑에 드레인을 해서 빼야 되는데 지금 차가 안 움직이니까 우리가 리프트에 뜰 수도 없고 좀 난감하죠. 오일 양을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석션을 해서 빨려있더니 서비스 홀에서 석션도 뭐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해볼 수 있는 게 일단 이 부품을 주문해서 신품의 부품으로 뭐 이렇게 떠들어 뭐 사라고? 이 차가 9리터 정도의 오일 양이 신유가 들어가니까 일단은 다 뿜었다고 생각하고 시동을 걸 수 있는 용량이 한 8리터 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바가 되더라도 일단 8리터 정도를 먼저 놓고 시동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일이 없으면 태핏이나 그런 부위에 압력이 없기 때문에 압축 압력이 형성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거든요. 시동이 걸리면 그 다음에 엔진에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 가서 보자고요. 무조건 엔진을 분해할 수는 없으니까. 구독은 했나? 알람은 설정했나? 아, 내가 갖고 싶은 차였는데. 이게 아마 회사가 안 좋아지면서 차를 운영하는 게 관리하는 게 제대로 안 됐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리스로 타시다가 리스비를 못 내서 리스 회사에서 차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차가 퍼진 거거든요. 전에 운영하던 차주분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저 정도로 터질 것 같았으면 그 전부터 오일이 어느 정도 누유가 있었었고 바닥에 누유가 꽤 많이 떨어졌었을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도 모르고 운행을 하다가 저렇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압력에 못 이겨서 완전히 다 이렇게 찢어져 버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일은 그 전부터 없었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요즘 차들이 오일을 찍어볼 수 있는 수동 게이지 스틱을 안 만드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입고 됐을 때에도 오일의 양을 측정해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일은 측정을 하려면 엔진이 정상 온도에 도달하고 키 온 상태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럼 정상 온도에 도달하려면 엔진이 구동이 돼야지 정상 온도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전자식 게이지가 사실 정비하는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게이지를 찍어볼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렇게 서비스 홀을 뚫어 놓고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고 이 구멍조차도 너무 작게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공구라도 집어넣고 오일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만든 게 일단은 좀 아쉽긴 해요. 물론 이제 뭐 이게 문제다가 아니라 사실 차량 소유주가 차량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게 가장 큰 문제죠.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필터도 주문을 했었는데 캡에 필터가 껴서 나오네요. 개꿀이네. 주행 중에 품었잖아요. 품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일이 없는 상태로 엔진에 데미지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큰 관건이에요. 오일이 없는 상태로 바로 멈췄으면 다행인데 필터가 이렇게 오일이 샜었다고 하면 오일이 품으면서 엔진 내부에 충분한 윤활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에 데미지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지금 알 수 없으니까 필터 체결할 때 여기 오링에 원활하게 씹히지 않게 들어가게 하려면 구리스를 꼭 발라줘야 돼요. 기름을 쳐줘야지 안 그러면 고무가 뻑뻑해가지고 껴지면서 고무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일단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오일은 일단은 뭐 신유를 넣는 거긴 한데 새 오일을 넣으면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오일 이렇게 한참 하면 한두 방울씩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요런 거 모은 거 모아서 지금 같은 때 테스트하기 위해서 엔진 오일을 넣을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신유 아니에요. 신유 비싼 오일 넣고서 막 저기 한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제규어 랜드로버가 이렇게 자꾸 많이 들어오지? 불안하게? 저것도 디스커버리인데 여기도 제규어 있고 시동 한번 걸어봅시다. 기도합시다. 먼저 시동 걸기 전에 문제 없기를 제발 좀 한 방에 좀 하자. 시동이 안 걸리냐? 시동이 왜 안 걸리냐? 안 걸릴 이유가 없는데. 늦게 무슨 코드가 있었더라? 시동 나오고 공기 들어가면 걸려야 되는데 왜 안 걸리냐? 전기를 좀 더 넣어줘야겠다. 전기가 너무 부족해.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 시동이 계속 안 걸렸어요. 그래서 혹시 분사 펌프가 문제가 있나?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나? 연료 압력이 저쪽에 계속 안 나온다고 하니까 고압 펌프까지 탈거를 해봤어요. 시동이 계속 안 걸려서 오일을 빼봤더니 7리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차가 입고 당시에 오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일이 없었다라면 다른 부분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넣어서 여기 자 여기 보면 피스톤이 실린더 벽을 엄청나게 긁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피스톤이거든요. 요 아래가 요 위쪽에 실린더 벽면 완전히 긁었죠. 심하게 시멘트 벽돌 같은 걸로 쇠를 긁은 것처럼 굉장히 심하게 긁혀 있어요. 아 이거 참 차가 진짜 아까운데 한번은 피스톤이 올라와서 지금 현재는 못 보는데 저쪽 뱅크를 먼저 한번 봅시다. 저쪽 뱅크 일단 실린더 벽을 너무 많이 긁어서 압축이 안 차는 상태인 것 같아요. 피스톤 옆에 실린더의 스크래치가 엄청나게 있죠. 여기 이쪽도 어마어마하게 긁었어요. 아 참 이게 아마 이렇게 뻑
뻑 하고 터진 거는 마지막 순간이고 그 전부터 여기서 찔끔찔끔찔끔 세면서 오일이 없는 상태로 운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운행이 되면서 피스톤이 과팽창하고 실린더를 긁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오일을 다 쏟아낸 것 같아요. 오일 양이 부족했을 때에는 보충하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찍었을 거고 운전자는 메시지를 분명히 봤을 건데 보충을 안 했을 거고 보충을 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밑으로 오일이 저게 완전히 쪼개지기 전에 분명히 오일이 샜을 거니까 주차장 바닥에 분명히 오일이 주르륵 흘렀을 거란 말이지. 한 방울씩 떨어지는 오일이 아니라 저 정도면 주르륵 흐르는 오일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그걸 간과하고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간과하고 운행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지. 저게 한꺼번에 터졌을 때 실린더 스크래치에 이렇게 한꺼번에 팍 하고 터지는 순간에 스크래치가 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족한 오일로 운행을 했을 때 이런 스크래치가 발생이 되는 거라 아마 그전부터 오일량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전부터 오일이 누유됐을 거고 그전부터 경고등이 떴을 건데 무시하고 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리스를 못 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누군가 뺏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쉽다. 이게 내가 진짜 갖고 싶은 차인데 이게 레인지로버 엔진이 진짜 잘 망가지는 게 단점이긴 한데 이게 망가지더라도 이 차는 진짜 타볼 만한 가치가 있는 차인데 이게 안 타본 사람들이 레인지로버 역할하는 거지 타본 사람들은 레인지로버가 무조건 최고라고 하지. S클래스보다 승차감이 좋은 SUV가 전 세계에서 레인지로버 빼고 뭐가 있냐고. 아쉽다. 억대의 차를 이렇게 날려버리다니. 예쁘고 차 진짜 좋은데 이렇게 된 게 너무 속상하다. 크랑크는 안 먹었어야 조금 수리비가 적게 나오지. 크랑크까지 먹었으면 3천은 좋게 나오지. 3천만 원. 일단은 엔진은 사망한 거고 이건 엔진을 탈거해서 이거 어떻게 수리를 하냐면 실린더 벽을 흔히 말하는 보링 깎아내고 신품 라이너 꽂아서 스탠다드 사이즈로 다시 깎아내요. 스탠다드 사이즈, 그러니까 원래 사이즈의 피스톤을 박아내는 방식으로 수리를 해야 되고 이 정도 상태라면 메탈 베어링하고 크랭크샤프트까지도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 현재는 엔진을 탈거해서 수리를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뭐 더 이상 진행할 게 없네요. 엔진 사망. 수입차의 경우는 엔진을 바꾸는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냐면 중고 엔진 빼고는 없어요. 만들어 놓은 엔진을 판매를 하더라도 대품이 들어온 엔진의 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랭크샤프트 하나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부속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엔진의 상태를 보고 바꾼다는 거는 빨리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바꾸는 거일 뿐이지 금액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린더 스크래치만 났는지 안에 크랭크샤프트까지 먹었는지에 따라서 견적이 한 1000만 원 이상이 왔다 갔다 해요. 크랭크샤프트가 먹었으면 크랭크샤프트 가격, 가공비, 그리고 메탈 베어링 그렇게 하다 보면 한 3000만 원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문제가 메탈 베어링이 먹었으면 메탈 베어링에서 나오는 쇳가루가 터보차저 윤활로 들어가기 때문에 터보차저도 수명을 장담할 수 없어요. 터보차저까지 교환하게 되면 몇 천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리의 문제로. 물론 엔진 자체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운전자가 차곡차곡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덜 발생이 되겠죠. 지금 뭐 이제 10만 좀 넘은 차가 벌써 이렇게 큰 고장이 난다는 거 두 번이나 관리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봐야겠죠. 바꾸는 거는 중고 엔진인데 중고 엔진 없어요. 이건 있으면 다 사가지고 왔지. 관리를 잘했어도 이 엔진이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뭐 워모터스 영상 보면 맨날 그 검사 중에 엔진이 폭발했다 막 그런 어그로 끌고 하는 영상 있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워모터스 약간 어그로고 이런 문제가 실제로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동이 나고 엔진이 깨져버리는 사례들이 많아서 깨지면 수리가 불가능하잖아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고 엔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이 차는 대부분이 폐차를 잘 안 시켜요. 레인지로버는 차주분들이 이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크리티컬한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해서 또 타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 좋아서 대체할 만한 차가 없으니까 이 차를 계속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다 살려서 제규어는 폐차를 시켜도 레인지로버는 폐차시키는 차주를 거의 못 봤어요. 포기를 하면 제가 사다가 좀 타고 싶은데 포기하는 차주분들이 없어요. 무조건 다 수리. 그만큼 차가 운행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지. 실제로 몰아보면 레인지로버는 진짜 제가 타본 차 중에서 정말 최고의 SUV 아닌가 싶어요. 이런 크리티컬한 엔진 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일 관리 잘 합시다. 오일 관리 이제 진짜 마무리 합시다. 끝.